행여나 누가 넘볼까. 태백산맥에 세폭 치마로 숨겨둔 풍광 하나가 있다. 행여나 누가 엿볼까. 하늘과 맞닿은 산고개로 감춘 마을 하나가 있다. 들쑥날쑥 수백 리 고개를 넘고 구불구불 수천 리 물길을 지나야 다다르는 오지, 청송. 신선이 매일 닦아내고 하늘이 매번 보듬으며 태초의 빛을 이어가는 보석과 같은 마을, 청송. 지금 우리는 자연이 감춰둔 청송의 아름다움을 감히 넘보려 한다. 밤새도록 뒤척이던 어둠이 깨어나고 숨을 멈춘 100년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순간. 주산지는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물 한 개 타고 내려온 신령, 운치를 뿌려 흘려놓고 떠나는 길 아쉬운 달림, 신비를 더해놓고 바라보는 주산지의 새벽. 생이 짧은 단풍객은 꿈 같은 교감에 떠날 줄을 모르고 위태롭게 그 광경을 담는다. 유독 수줍음이 많아 얼굴 한번 보기 쉽지 않다는 주산지 물 한 개. 가을바람 마중이라도 나왔는지 물 위를 사뿐히 떠다니며 꿈속인 듯 황홀한 신비를 펼쳐낸다. 수면 위에 그림 한 폭이 담긴다. 물 속에 구름이 지나고 산이 솟고 자연이 담긴다. 하늘이 호수인지 호수가 하늘인지 거울처럼 통로가 펼쳐진다. 이제 주산지의 전설이 깨어나는 시간. 드디어 300여 년 주산지 물에 잠긴 채 세월을 견뎌온 왕버들이 목을 치켜들고 세상을 바라본다. 몸을 물에 반쯤 담고 살아와 이제 기력을 다한 왕버들. 허나 주산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으면 이렇게 한 몸이 되었으랴. 왕버들을 위해 잔잔히, 더 잔잔히 흐르는 주산지가 그 대답을 대신해준다. 그리고 이제 주산지처럼 빛나는 청송의 보물을 엿볼 시간. 그 시간 속으로 한 청년이 들어선다. 저는 심우섭이고요. 지금 태권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해외 갔다 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시차 적응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청송 여행하러 왔습니다. 지금 지금 알지도 못하는 곳 저도 많은데 이번 청송 여행이 되게 뜻깊고 좋은 여행이 될 것 같고 기대가 되네요. 먼저 주황산 남쪽으로 흘러내린 계곡 절골이 두 사람의 시간을 마중하고 나선다. 저 여기 절골에서 한번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소풍을 한번 왔었습니다. 네. 아, 여기 지역 사람이라고 하셨죠? 네, 청송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 어떻게 좀 바뀐 게 있나요? 옛날에도 뭐 되게 풍경 같은 게 되게 좋았는데 지금도 뭐 옛날처럼 좋네요. 근데 좀 다만 이제 낙엽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네.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삐 흘러가던 인생에서도 마음 한켠에 잔잔히 머물던 내 고향의 절골. 해가 거듭될수록 절골의 색은 깊어지고 청년의 꿈도 깊어졌다. 그러면은 고향은 뭐 몇 년 만에 오신 거겠어요? 뭐 명절 때는 한 번씩 내려오니까 네.
추석이나 설날. 뭐 태권도 시범 되면 명절 때도 못 올 때도 많겠네. 네, 그렇죠. 이번 추석 때도 못 와가지고. 언제 들러도 늘 반기는 엄마처럼, 오랜만에 찾아도 늘 웃음 짓는 친구처럼, 고향의 품, 안락한 휴식의 품을 내어주는 절골의 배려. 그 옛날 절골이 품고 살았을 사찰도, 또 절골이 키웠다는 보리밭도 이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길이 10km를 쉼없이 내달리는 절골의 이름이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 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절골의 사연은 흐른다. 와, 여기 진짜 너무 이쁜데요? 그죠? 이제 암벽이 하늘하고 너무 이쁜데. 가실까요? 아, 여기 또 숲길 시작되니까 또 다른 모습이죠. 네, 또 숲이 시작되네요. 네, 절벽하고 또 숲길도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네. 또 보는 모습이 또 달라지네요. 무뚝뚝한 두 청년의 발길에도 절골의 감성을 묻혀낸다. 어떠세요? 힘드세요? 걸을만한데 그래도. 걸을만해. 네. 잠깐 여기 쉬었다 갈까요? 그래. 야, 꼬리네. 답답한 시내 있다가. 네. 그래, 시골 오니까 어땠어요? 맨날 운동하고 하다가 힘든데 자연과 함께 하니까 고향에서 되게 좋네요. 아, 그러세요? 마음도 비워지는 것 같고. 좀 비우셨으면 우리 이제 다음 장소 이동해서 충전 좀 하고. 네.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하나 둘 구호 속에 묻혀있던 부드러움이 살아나고, 셋 넷 문서 속에 쌓아놨던 감정이 꿈틀거리며, 두 청년의 발걸음이 청송을 떠다니는 시간. 청송은 빛나는 눈망울로 음표를 만들고 흐르는 물줄기로 박자를 맞춘다. 푸르른 노래, 청송이 울려 퍼진다. 가을의 자락을 따라 청송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나선다. 계절의 결실, 인생의 수확인 청송의 열매, 사과밭으로 향한다. 맛있게 생겼네.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가 따면은. 네. 보람도 있고. 네. 좋을 거예요. 해발 250m 이상의 산지, 심한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이 청송사과를 만든다. 그래서 청송사과는 꿀사과로 불린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과 따는 법을 배우러 왔는데요. 네. 네, 사과 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사과는요. 네. 이렇게 쥐고 이렇게 제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제껴주시면 꼭지가 이렇게 안 빠지지요. 네네. 꼭지가 빠지면 또 저게 상품거리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꼭지가 안 빠지게 따주시면 되고.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살살 해주세요. 딱 쬐가지고 손 짜주기 남아놓. 손 짜주기 여기 남으면 여기가 되게 물러져요. 아. 그러니까. 네네. 안전하게 이렇게 다 여기 해가주시고 그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자연 조건에서 농민이 빚은 땀의 결실을 수확한다. 아이 다루듯 조심스레 정성을 다하는 초보 일꾼의 손놀림에 주렁주렁 달린 탐스러운 사과가 금세 한 바구니 채워진다. 청송의 붉은 보석, 달달한 향이 배어나온다. 가을이 되면 청송 사람들은 사과 따기에 매달린다. 하지만 일손은 늘 부족하기 마련. 그래서 도우미가 나섰다. 저희는 포스코 야간열차라는 주황산 자원활동가들인데요. 지금 가을철 이 사과 수확기를 맞아서 날씨도 빨리 추워지고 있는데 수확이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일손 돕기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를 보면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농민의 기쁨을 저희들도 한 번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송사과는요, 전국 어디 가서 다 청송사과를 알아주거든요. 근데 청송사과는 일조량이 풍부해서 새콤달콤하고 당도도 높고 아주 맛있어요. 따는 내내 코끝으로 풍겨오는 사과 향기. 새콤한 냄새에 침이 고이는 시간. 오, 연애 잘하시겠네요. 먹어볼까요? 저희가 네. 단 사과?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하겠어. 어떠세요, 맛이? 청송사과 최고입니다. 그렇죠. 껍질 채 먹어도 좋은 청송사과. 사과의 고운 얼굴, 붉은빛 생기가 온몸에 스민다. 그리고 그 붉은 기운, 어머니에 대한 효로 번지는 방호정으로 향한다. 여기가 송화문인데 네. 여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좋네요. 예. 어머니의 묘소를 바라보고 있는 방호정. 작은 정자를 둘러본다. 방대강당이라고 쓰여있네요. 네. 방대강당은 방호 조준도 선생이 후학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 시절 토론의 소리는 역사 속으로 흘러갔지만 방호정에 남아있는 방호문집 한각에서 아직도 뜨겁게 남은 학문의 열기를 느껴본다. 섬세한 건축 구조 기법으로 조선 중기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호정.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방호정은 유독 아담하고 아늑한 멋을 풍긴다. 단단하게 짜여진 문살. 당시 단아하면서도 엄숙했던 선조들의 모습이 빛하고 내비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세운 방호정은 전해오는 그 이름으로도 효를 다한다. 사친 또는 풍수당으로도 불리는 방호정의 사연이 이어진다. 풍수당은 그 생가 어머니, 한동건 씨 어머니를 요 가까운 직선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산소를 모셔놓고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인다, 막 성묘한다 그런 마음에서 그 이제 자로 말씀 중에 공자 제자입니다. 말씀 중에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유경이 친부대라는 말에 그 이제 첫 줄에 있는 풍과 수를 따가지고 풍수, 효자와 관계가 있는 효행과 관계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글을 익히고 마음으로는 효를 품었던 선비들. 벼랑 끝에 서서 어머니를 섬기고 벼랑 끝에 서서 자식을 바라보는 모자의 사랑이 방호정에서 애틋하게 퍼져나간다. 그 옛날 선비들의 글소리가 되어 물길 따라 맴돈다. 수백 년 방호정을 지킨 아름드리 나무들, 수백 년 변형되지 않고 버텨온 기둥들이 그들의 효심을 증명한다. 청송의 숨은 보석 방호정. 신성계곡의 서막을 올리는 방호정에 한적한 가을이 나부낀다. 청송군 달기동에 자리 잡은 달기 약수. 고향에 오셨는데 물맛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약수물 먹고 가야죠. 겁나게. 아무리 가물어도 사계절 물의 양이 같고 엄동 설안에도 얼지 않으며 빛과 냄새가 없다는 달기 약수의 영험함. 물맛 좋기로 유명한 청송에 최고 명물로 불리는 달기 약수는 늘 그 물맛 보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아, 탄산이 딱 올라오는 게 몸이 철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좋네요.
이거. 오. 그리고 달기약수로 빚어내는 가을 영양을 찾아간다. 청송의 맛, 달기약수 백숙을 맛볼 시간. 엄나무, 황기 등 약재로 우려내고 뽕가루, 녹두, 찹쌀을 넣어 끓여내는 백숙. 향신료 대신 들어가는 재료들이 약선 요리의 이름을 맛깔스레 더해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달기 약수 백숙은 별다른 양념을 넣지 않고 그냥 닭 한 마리 통째로 약수에 삶아낸다. 철분 함량이 많은 약수 덕에 특유의 비린내가 없는 것이 특징인 백숙. 청송의 물에 사람의 정성이 보태 끓여진다. 약수터 물이 항상 넘치도록 솟게 해준 지신에게 이 백숙을 끓여 제상에 올리고 제사가 끝나면 나눠 먹었다는 달기 약수 백숙. 진하게 우려낸 백숙에 영양이 가득 담긴다. 여기에 닭불고기까지 합세. 닭고기살을 다져 가진 양념 버무린 뒤 은근한 불에서 기름 쏙 빼고 구워낸 닭불고기도 별미. 청송의 맛과 영양이 깊이 스민 정성의 한상이 차려진다. 구수한 맛으로 입맛 돋우고 강하지 않은 향으로 건강 채우는 담백한 청송의 보물과 같은 맛. 고향 떠나 객생활하느라 고생한 두 청년에게 힘을 북돋아준다. 든든한 내 고향 음식. 하루 여정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시간을 맛본다. 예, 약수 백숙은요. 빈혈에도 좋고 또 약수물에 철분이나 또 탄산가스가 들어가지고 위장병에도 좋아요. 그리고 백숙은 또 시간이 그냥 일반 물에 하는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 빨리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약수물을 넣어가 그래요. 그리고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녹두색이 나요. 약수물을 하면. 그리고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거기다가 또 뭐 약초 같은 거 넣죠. 첫째는 약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백수 많이 드시러 오셔요. 신성계곡 북쪽 청송 8경 중 제1경인 백석탄으로 향한다.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내천이라는 뜻의 백석탄. 그래서인지 이곳 계곡은 유난히 맑게 보인다. 바람에 깎이고 세월의 색이 뿌려진 기기묘묘한 하얀 암반. 눈 덮인 듯 묘한 빛깔에 넋을 잃는다.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품고 흐르는 백석탄 계곡.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계곡을 이리도 꼭꼭 숨겨놨을까. 뜻하지 않게 만나는 절경에 탄성만 오간다. 20km 정도의 계곡길. 바위 하나에 정을 싣고 바위 하나에 풍경을 담으며 물길을 건넌다. 그 옛날 안악들처럼 물가에 앉아 쉼을 청해본다. 여기 공간 보면은 어때요? 아, 되게 좋네요. 아, 여기가 이제 조선 26년 때 고도곡 장군인 윤지매란 때 퇴를 하고 이제 다시 호텔을 하다가 이 경관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서 이제 한동안 머물렀대요. 그래서 그 고도곡 장군이 머무다가 간 다음에 이제 고화동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공간이 좀 더 아름답지 않나요? 네, 그런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더 새롭게 와닿네요. 계곡이 맑고 아름다워 고개. 부하를 잃은 장수가 마음의 상처를 달랬다 하여 고화동.
불리는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마음은 한 가지. 청송의 숨은 보석이 물 따라 빛난다. 푸른 소나무의 고장인 청송. 그 이름에 걸맞게 청송은 늘 푸르른 생명력을 이어간다. 좋은 기회에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주황산 절골 뭐 주산지 이런 데 관광지도 가보고 백석탄 이런 데 약수탕 좋은 곳 많이 둘러보고 바람도 쐬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니까 운동하면서 사실 너무 힘든 것도 많고 타지에서 그런 일도 많았는데 가슴도 좀 뚫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고 이제 다시 서울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태권도 시범해서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알릴 수 있게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좋은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치는 인생의 여정 속에 신선이 되어 머무는 내 고향 청송. 굽이굽이 능선 속에 숨겨둔 비경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 속에 숨겨둔 나만의 보물 청송. 그곳에선 신비로운 풍광이 안락함을 전하고 푸른 향기가 위안을 눈부신 풍광이 위로를 전한다. 한짐 가득 고민만 들고 가도 두 손에 희망만 가득 들고 나오는 곳. 청송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내 보물과도 같은 추억일 것이다.